추석을 활용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좋은 그런 공부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모범답안 암기와 암기장 암기 정말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모범답안과 암기장 암기를 통해서 점수를 정말 많이 올리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암기장을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암기장을 저희가 암기장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암기장을 철저하게 외우시면은 점수가 많이 향상되거든요. 백지 쓰기까지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지선 유아이명의 선생님들은 추석 연휴 동안 암기장 확실하게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어려운 부탁은 아닐 겁니다.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암기장만 외우는 걸로는 부족해요. 문제를 외워야 됩니다. 이 암기장뿐 아니라 문제까지 외워야 90점 이상 100점 될 수 있어요. 100점. 아, 모범답안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 서답식 답안 이런 거 어려우시잖아요. 열린 문제 이런 거 다 어려운데 모범답안을 쫙 필사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지금 해드리는 그런 강의들 특별히 추석 강의 같은 경우에는 추석 특강 같은 경우에는 50문제만 묶어놨는데 일단 요렇게 묶여져 있는 게 이제 추석 특강이죠. 그죠? 추석 특강 강의에 있는 요 내용들만 암기를 하셔도 아마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6일날 개강하는 100문제 추려드리는 그 강의도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같이 하시면 더 좋고요. 자, 여기다가 추가를 좀 더 한다면 기출. 패키지 강의에서 한 9년 이상을 한 문제 한 문제씩 다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모범답안도 전부 다 필사를 하셔가지고 기출 모범답안도 다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000문제 모범답안 필사해서 외우는 거 이게 지금 대유행인데 그런 선생님들 치고 점수가 거의 100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레귤러하게 100점 맞는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자 이번 명절 때 뭐 하셔야 될까요? 암기장 확실하게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범답안 필사를 통해서 열린 문제와 서답식 완전 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모범답안을 필사할까요? 우선순위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추석 특강 50문제. 그 다음에 이제 100문제는 10월 6일 추석 지나야 나올 거예요. 요거는 그 이후에 한다 쳐도 우선 50문제와 기출 요거부터 필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추석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정해드리면은 50문제와 기출 필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기출은 근데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드린 답안이라야 해요. 그래야 열린 답안이나 이런 것들이 10년치가 정확하게 필사하실 수 있는 요즘 스타일의 모범 답안으로 필사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내용 암기는 기본이고 내용 암기에 더해서 문제를 암기해야 한다. 문제의 유형과 모범 답안을 암기하는 것이 100점의 지름길이다. 100점 받기 위해서 90점 이상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모범 답안과 문제 유형을 암기하시라는 겁니다. 제 강의에 모범 답안을 필사하시고 그걸 회독 돌리면서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시험장까지 가지고 들어가세요. 자, 이지선 교수가 제안하는 추석 때 10점, 20점, 30점 올리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비법이었습니다.